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2차 도민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가 끝나면 새 행정구역 안 설정부터 마지막 3차 도민 공론화 작업, 그리고 최종 주민 투표안 마련 등 일정이 줄줄이 계획돼 있습니다.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속도 조절 없이 이렇게 일정을 밀어붙이면 갈등을 키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설정을 위한 2차 도민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성별과 연령, 지역별로 추출된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전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문항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부터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의견, 용역진이 제시한 6개 모형에 대한 선호도로 구성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9일부터 300명의 도민 참여단이 수기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달 말에는 행정체제 모형안을 2개에서 3개로 추리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구역안 설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모두 두 차례의 도민 공론화 작업을 마쳤지만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경청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모르겠다는 의견이 빗발치며 좀처럼 다음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고, 이 밖에도 용역진에 대한 답정너 반발, 특별법 개정 등 각종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제주도는 계획했던 일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주민투표안에 붙일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 때 새로운 행정체제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용역 내용에 대해서 좀더 도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과 특별법 개정, 어느 것 하나 계획대로 풀리는 것이 없는 가운데 일정대로 밀어붙이면서 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